자,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붓이, 이것이 선 것입니다. 붓이. 이것이 붓이 눕은 것이에요. 자, 붓이 눕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붓이 상당히 극도로 눕었죠. 눕은 상태에서 붓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붓이 상당히 누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아까 이만큼 누웠죠. 이번에 한 45도 정도 누웠다고 봅시다. 자, 이번에는 핵이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것이 한 45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완전히 세워 보겠습니다. 이게 붓이 선 거죠. 자, 붓이 선 상태에서 붓을 놔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90도 선 상태입니다. 자, 이유야 말할 것도 없죠. 붓이 누우면 누울수록 어떻습니까? 핵이 퍼지면서 핵에서 나오는 느낌이 힘이 없게 되겠죠. 넓적하게 보이고 메말라 보이게 됩니다. 붓이 서면 설수록 물기가 있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핵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게 보입니다. 과연 어떤 핵으로 글씨를 써야 될지는 뭐 자명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붓이 어느 정도 90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핵질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붓이 써야 된다는 것이 집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